맥심 커피베 입신 최강전 32강전입니다. 홍민표 구단이 네, 여기를 하던, 네. 붙였죠. 아, 이 교환을 해두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근처가 다 됐기 때문에 백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곳을 밀어 올렸고 네. 이렇게 늘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변의 백 지형도 깊어졌습니다. 여기도 아주 넓죠. 네. 여기가 깔끔합니까? 여기가 뒷맛이 아주 고약해서요. 지금 집어가죠. 아, 이을 수가 있을까요? 거의 잡을 수가 없는 형태 같은데요. 네. 잡을 수가 없는 형태라면 여기 둔 의미가 거의 없거든요. 둬야 되면 여기를 먼저 치받아도 문제고요. 이렇게 둘 때 끼웁니다. 하나, 그러면 단수 치면 둘,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셋, 돌파고요. 네. 다섯. 아. 물러났죠. 네. 이렇게 끊으면 여기를 갖다 젖혀서 끊을 때 이으면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여기 끊는 것과 넉점 잡는 것이 맛보기가 돼서 바로 수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변쪽으로 늘었죠. 30초. 하나, 둘. 이렇게 되면 귀에 넷, 크게 잡는 넷, 수가 남았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잡아야죠. 일곱. 네. 아, 이렇게요. 지금은 편이 좀 낮다고 받는 건가요? 여기는 끊게 되면 이렇게 두고 따내야 되는데 흙이 이제 단수까지 하게 되면 여기가 여기 이 돌이 있어서 네. 따내는 것까지 거의 선수성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큰 타격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두는 것이 오히려 흙이 정리하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죠. 마지막 하나, 둘, 네, 부분적인 넷, 맥점이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하변 좀 깊게 들어왔습니다. 네. 백은 당연히 늘겠죠. 그래서 흙이 더 들어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를 둬도 씌우게 되면 잡으러 와. 이거는 위험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한 칸으로 뛰게 되면 뭐 다시 받아두어도 그렇게. 집을 크게 깬 것 같지가 않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느는 자리가 좋습니다. 여기서 더 들어갈 수 없다면 탈출을 할까요? 네, 나가야 돼요. 근데 네. 이렇게 된다고 보고 집균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열. 마지막. 네, 하나, 지금 흙집이 55 셋, 정도고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백은 여기가 여섯, 열, 열넷, 열여덟, 스물, 물둘. 160이 넘어요. 네, 지금 이 집이 이렇게 나게 되면 네, 승부는 네, 거의 강동윤 선수 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표 구단이 승부수를 지금 띄운 거네요. 네. 어차피 하변이 깔끔하게 이런 자세로 넘어가게 되면 30초.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셋, 지금 형세도 넷, 그렇게 다섯, 지금 여섯, 말을 해주고 있고요. 일곱, 여덟. 일단 한 점을 제압해 둡니다. 지금 강동윤 선수가 이곳을 붙여서 이 끊은 수. 여기 타계가 엄청 잘 된 거네요. 네. 그렇게 돼서는 일단은 여기가 깔끔하게 된 것이 컸기 때문에 이 정도로 타계가 된 거면 백이 아주 잘 된 겁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지금 넷, 그 자리도 급소죠. 여섯, 뭐 아래로 두기에는 여덟, 지금은 탈출로가 아홉. 쉽지 않고요. 위로 둬야 되는데
늘었을 때도 다음에 어차피 여기를 또 지켜야 되고요. 근데 위가 또 남아 있거든요. 전부 다 살려가기엔 조금 힘들어 보이겠네요. 네, 위로 날일자 씌움을 당했을 때 전체가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은 흙이 좀 괴로운 국면이네요. 네. 역시 강동희 선수가 이곳에서의 타겟 솜씨가 마지막 대단했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은 이제 이 날일자 씌우는 것도 피하면서 여기도 지킨 의미가 있는데요. 네. 백은 언제든지 넘어가게 되면 여기 집은 다 났거든요. 30초. 하나, 둘, 이 바둑은 이제 셋, 흙이 뭔가 넷, 집이 날수 있는 다섯, 여지가 있어야 여섯, 되는데요. 이 일곱, 중앙 방면을 여덟, 보시면 아홉, 백이 이렇게 머리를 꼿꼿이 내밀었기 때문에 집이 날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뚫려 있고요. 여기도 완벽하지 않죠. 네. 거의 집이 나기가 불가능합니다. 네. 좌변을 늘어두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호민 표구단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강동희 선수가 이제는 어떻게 좀 깔끔하게 국면을 정리하는 그런 일만 남았습니다. 아, 네. 그냥 넘어가네요. 알기 쉽게 두네요. 네, 형세가 상당히 우세합니다. 네. 자, 옆에서 펼쳐지고 있는 고군태 구단과 김지석 구단의 대결입니다. 보통 정확히 이제 수순을 따라가지 못해서요. 근데 네. 여기가 그 흙이 폐를 통해서 조그맣게 살았고요. 여기는 아직까지 이렇게 두면 폐가 되는 자리입니다. 폐맛이 있고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둬서 네. 깔끔하게 잡히는데요. 폐가 남아 있고요. 자, 흙의 큰 집은 여기 하나예요. 보가입니다. 네. 이 돌아간 집이 유일하죠. 여기는 뭐 집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한 30초. 칸 정도로 지켜두게 하나, 된다면 둘, 확정가는 셋, 여기가 넷, 30, 다섯, 37, 여섯, 47집 정도 일곱, 여덟. 났습니다. 자, 지금 패를 들어갑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집의 형태는 흙은 50집 정도고요. 네. 네, 백은 여기가 15집, 25. 네, 확정가는 35집 정도인데요. 이 중앙의 두터움은 제외를 했습니다. 여기도 백이 조금 있는 자리고요. 30초. 하나, 둘, 셋, 마지막, 넷, 눈에 보이는 다섯, 실리는 둘, 흙이 여섯, 셋, 조금이라도 일곱, 앞설지 몰라도 여덟, 다섯, 이 두터움이 지금 백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네. 아예 그냥 따내지도 않고 중앙만 막겠다는 건데요. 중앙이 지금 엄청납니다. 사실 그냥 여기 거의 네. 막혀져 있는 형태거든요. 많이 못 나와요. 발자국 못 네. 나오죠? 그렇다면 뭐이 정도로만 둬도 여기가 벌써 아무리 못해도 25집 정도는 났어요. 네. 네. 지금 형세에는 김지석 선수가 우세합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 자, 패를 해소했습니다. 네, 실리로 좀 벌어드렸죠. 큰 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여기 두는 것도 엄청난 자리예요.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요. 네. 뭐 두는 순간 거의 다 집이거든요. 그리고 압박도 좀 되고요. 네. 근데 지금 중앙이 워낙 크기 때문에 큰 자리 가네요. 큰 자리예요. 네. 여기는 그냥 두는 순간에 10집이라고 봤는데요. 지금 20집도 넘게 나잖아요. 네. 네. 두텁고요. 바둑이 백이 너무 두텁습니다. 네. 돌을 걷었습니까? 아니죠. 네, 위로 붙여서 저 치면 뭐 이런 식으로 끊어서 그냥 위를 조금 두텁게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조금이라도 중앙을 좀 지워야 되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런 두터움은 사실 백이 꼭 집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두다가 보면 어느 정도는 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둬서 기본 집으로만 좀 따라가도 흙이 상당히 괴롭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네, 일곱. 끊어가죠. 일단 붙였을 때는 끊기 위해서 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막아서 어차피 여기 끊기는 것은 걱정할 게 없으니까요. 다시 되돌아가게 된다면 여기에 이제 흙이 좀 벽이 생겼죠. 30초. 하나, 둘, 그래서 백은 셋, 이렇게 단수 두고 넷, 하는 악수는 다섯, 두지 않을 겁니다. 여섯, 일곱, 여덟. 그래도 둡니까? 설마 나오는 수? 뚫고 나오는 수도 되나요? 축은 지금 너무 안 될 것 같은데. 축은 백이 좋은 거죠. 일단 뭐 축은 아니긴 한데요. 예. 글쎄 여기까지 나오는 것은 30초. 글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너무 안 나오는데 강력한가요? 과연 득인가요? 다섯. 진짜 나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진짜 나오는 걸 볼까요? 근데 너무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자, 이었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뭐 중앙에 그렇게 크게 집중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자, 일단 막아야죠. 막고 백은 네, 단수로 한 점을 잡아야 되고요. 네. 여기는 이제 두지 않으면 여기를 끊어가는 것은 남아 있어요. 막아야 되는데 이 한 점 잡히는 것은 좀 아프네요. 네. 나갈 수가 없죠. 이렇게 두면 수를 늘려도 어차피 한 수 부족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 점이 잡히게 되면 약점이 도처에 생기기 때문에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방비를 좀 해야 돼요. 흙도 이 약점을요. 네, 선수고요. 고구태 선수가 바둑을 참 두텁게 운영을 하고요. 상당히 안정적으로 두는 선수입니다. 스타일이요? 네. 네.
근데 오늘은 바둑 자체가 본인의 스타일이 이미 아니에요. 네. 열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장기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바둑입니다. 아, 거기 나갑니까? 그게 되나요? 노림수가 있었네요. 일단 거기 나가는 것이 성립이 된다면 네. 백이 조금 열버지기 때문에 성립만 되면 네. 좋습니다. 강력해 보입니다. 여기 약점도 있고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긴 합니다. 네. 30초. 하나, 자, 승부를 걸어 셋, 갔어요. 여기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한 칸으로 무조건 나가야죠. 김수 선수가 어떻게 막으면 또 나갑니다. 막으면 또 나가요. 안 잡힙니다. 계속 나가서요. 이렇게 나가면 네. 지금 그렇게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김석 선수는 여기서 그냥 이곳으로 단수를 치고요. 이렇게 둘 때, 네. 이렇게 두고 여기까지 젖힐 수도 있고요. 교환을 한 다음에 여기 끊게 되면, 근데 여기 끊는 자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요. 아, 중앙으로 젖히겠네요. 이렇게 두고 늘 때, 이렇게 끊는 방법. 네. 여기는 이제 깔끔하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둡니다. 네. 상당히 쉽게 처리합니다. 네. 바둑이 확실히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흑도 괜찮게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두고 잡게 되면 이 집을 좀 만들면서 흙도 깔끔하게 처리가 됐죠. 근데 베개 30초. 중앙이 다 하나, 무너진 것이 둘, 아니고요. 셋, 어느 넷, 정도는 아직도 지키면 집을 다섯, 낼수 있기 때문에 여섯, 이 일곱, 정도로도 여덟, 베개 아홉. 형세에는 괜찮습니다. 네. 자, 한 점을 잡아둡니다. 여기를 안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나가는 순간에 두면 또 나갑니다. 이 모양이 무너집니다, 여기가. 선수가 아니거든요. 급소 또 남았죠. 여기 나가는 순간에 전체가 시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받아야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철기 하나 네, 보냅니다. 마지막 한번 남았습니다. 이제 흙이 잡고 이제 백은 중앙으로 집을 지으면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여기가 밀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둘것 같진 않네요. 들어오는 수가 있긴 한데요. 물론 여기는 깨지만 이런 식이 또 선수가 되면 다음에 밀고 나오는 수. 또 여기가 맞복이죠. 밀게 되면 중앙이 또 열거지니까요. 마지막 하나, 여기를 둘, 들어오는 진행은 안 셋, 하겠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거기 붙여갑니까? 둘, 당장 여기가 엄청 급한 자리로 보이는데. 네, 일단 받을 시간이 없었나 봅니다. 자, 이수는 이렇게 해두면 나와서 느는 순간에 백도 약점이 많이 생긴다라는 뜻이죠? 네. 당장 여기가 30초. 걸려 있고요. 하나, 둘, 셋. 자, 뒤로 받을 수밖에 없다면요.
특별한 수는 없어요. 왜냐면 늘게 되면 늘어서 뭐 득이 아니에요. 다음에 100이 한칸 뛰게 되면 어차피 여기를 넘는 자세가 또안 나오네요. 찝혀서 잡히는 형태가 또 남아 있죠. 그래서 한칸 뛰었을 때 마지막 하나, 아주 괴롭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치받아요. 치받아서요. 최강수네요. 막으면 끊겠다라는 얘기죠. 끊겠다는 네. 뜻이죠. 여기를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두고 늘때 여기 두게 되면 이곳을 회돌이로 활용하고 여기를 끊었을 때 100이 곤란합니다. 이건 수가 크게 나네요. 네. 그래서 100은 늘어야 돼요. 늘때 계속 나오겠다라는 얘기죠. 하나, 고군태구단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수를 자꾸 자, 보여주네요. 김지혁 선수도 여기 지금 안 받았어요. 여기가 지금 일단은 흙이 응수하기가 엄청 까다롭습니다. 일단 그쪽을 안 받고 버틴 건데요. 모양상은 이런 데 호구 쳐서 버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약점이 마지막 하나,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셋, 버텼죠? 일단은 흙이 뭔가 좀 전단을 구해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 괜찮습니까? 30초. 하나, 둘, 셋. 지금 그 자리죠. 붙여갔을 때. 연결은 쉽지가 않다면. 지금 그 자리를 이을 수는 없어요. 이으면 뭐 여기는 뭐 단순히 뚫고만 나가도 끊겼죠. 이흙 7점이 거의 살기가 어렵습니다. 연결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두면 마지막 하나, 마지막 둘, 백이 단순히 이곳 셋,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또 넷, 여기를 또 나가요. 다섯, 여섯, 일곱, 이 모양이 여덟, 무너지거든요. 아홉. 아예 안 받아요? 아예 승부로 갑니다. 중앙을 다 깨겠다는 거죠. 중앙은 이미 무너졌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다 잡히면 자체로 너무 커서 자체로 수습하는 수가 없을까요? 김지석 선수는 여기를 한 방에 깔끔하게 잡는 수를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30초. 하나, 둘, 셋, 다섯, 넷, 여섯, 다섯, 일곱, 여섯, 여덟. 아, 거기 정리하죠. 이제는 이렇게 돼도 이 석점은 이제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흙은 끊어가야죠. 여기는 뭐안 끊을 수는 없습니다. 안 끊으면 당장 100에 이곳 갖다 붙이면 두 점이 그냥 잡혀버리거든요. 너무 커서 안 되고요. 일단 끊어야 되고요. 100은 여기까지만 교환을 하고 여기도 그냥 다 해버리나요? 다섯, 하고 이제 여섯, 여기 둘 겁니다. 일곱, 여덟. 석점은 버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 끊는 것은 장문이 되기 때문에 흙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전체 생산은 이 정도로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늘고 전체를 보는 게 약간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도 100은 여섯, 손 빼야죠, 당연히. 일곱, 다섯, 여덟, 여섯, 네, 이렇게 된 석점은 다음에 마지막. 잡았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좀 잡혔어요. 네, 여기 뭐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흙이 먼저 돋도 쉽지 않은 곳인데. 네. 여기 다 들어가면 여기가 몇 집입니까? 30초 밀어가죠. 밀어서 여기가 제압을 합니까? 70집이에요. 네. 80. 중앙에서 뭔가 크게 하지 못한다면 뭐 지금은 집 부족입니다. 고건태 구단이 강력한 승부수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섯, 김석 여섯, 구단이 워낙 방어를 일곱, 잘하고 있습니다. 여덟. 자, 한 점을 드러냈습니다. 늘겠죠? 이미 차단이 된 형태라서 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크게 들어갔어요. 지금은 중앙 전체를 노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끝낸 것은 안 되는 자리였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여섯, 식인데, 일곱, 여덟. 따냅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공격하고는 거리가 좀 있죠. 네. 한 점을 제 백은 앞에 두죠. 그렇게 한 점을 잡는 순간에 완생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뭔가 타개책이 마지막 없다면 하나, 바둑은 둘, 셋, 김석 선수의 넷, 승세입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끊어갔습니다. 네. 지금은 당연히 아래로, 네. 네. 자체로 살아 있어요. 지금 전체를 노려보는데요. 손을 빼도 살아 있습니다. 여기는 두 방이 닫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한 집의 형태가 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크게 둘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붙이고 한칸 튀어서 살아 두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늘어두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은 하변으로 가열수를 할 겁니다. 흡연을 깨면서 네. 살 수가 있죠. 고고태 구단이 바둑이 두텁게 짜여지면 상당히 잘 두는 선수고, 네. 상대를 그것으로 하여금 좀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선수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은 바둑이 10개 짜였고요. 또 김석 선수가 바둑이 두텁게 짜이면 마지막 하나, 네, 지금 돌을 걸었습니다. 초반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초반 진행을 정확히 따라가 보지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바둑이 백이 두텁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100의 불계승을 거뒀습니다. 네, 김준혁 구단이 승리를 거뒀는데요. 네, 김석 구단 상당히 좀 여유 있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두기사 역시 초반을 짚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바둑은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됐네요. 네. 여기를 넘어갔을 때까지 맞죠? 네. 여기가 지금 하나. 수상전인가요? 수가 난 거 아닙니까? 지금 형태가 여기를 수상전을 하려면 끼워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둬야 되는데 지금 자체로 수가 났네요. 네. 뭐 수가 나게 되면 뭐 이 바둑은 네, 더 진행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은 기본 지배 형태로만 봐도 100이 우세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지금은 패가 네 났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수순을 저게 흑의 집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패가 납니다. 백이 먼저 네. 따내네요. 흑이 견딜 수가 없는 곳이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돌을 거둘 여섯, 것 같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거기서 수가 늘어나면 좋은데요. 수가 안 늘어납니다. 네, 수가 안 늘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홍표 구단이 초반에는 확실히 좋은 출발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초반에 그 잘 짜여진 바둑을 조금 더 두텁게 운영을 하지 못한 것이 지금 바둑이 이렇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패를 피할 다섯, 수가 없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강동 선수의 여기서의 타겟 솜씨가 마지막 상당히 좋았습니다. 약간은 답답해 보이고 위험해 보였는데요. 네. 다섯, 여섯, 네. 일곱,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네 후미 표고단이 돌을 걷었습니다. 네, 지금 느는 자리 오히려 단수 교환을 하지 않고 두었으면 아 싸울 수 있었다는 네, 이전 투가 말이죠. 훨씬 낫다라는 얘기죠. 네, 7점보다 훨씬 낫습니다. 네, 백이 불계승을 받았습니다. 네, 강도현 구단이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오늘 두 판이 거의 비슷하게 끝이 났는데요. 네. 홍민표 구단은 좀 초반에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네, 홍표 구단은 초반에 바둑이 좀 두텁게 운영이 됐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백의 좀 엷은 자리를 좀 그 추궁을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바둑을 좀 두텁게 운영을 했다라면 오늘 좀 더 좋은 바둑을 둘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거기서 좀 그러지 못해서 흐름이 좀 바로 강동희 선수에게로 넘어가서 나중에는 강동희 선수가 그 타개하는 부분에서 아주 멋진 수로 인해서 거기서 승부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네, 두 기사가 지금 복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빨리 넘어가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하네요. 네, 아직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오늘 두 판의 대국을 지켜봤는데요. 김지석 구단과 고근태 구단의 대국. 아무래도 초반에 판이 좀 잘못 네. 짧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반에 중요했을 겁니다. 고근태 선수가 바둑을 좀 두텁게 운영을 했다라면 네. 김지석 선수가 상당히 좀 고전을 할 수도 있는 그 기풍의 상극이거든요. 네. 근데 고근태 선수가 바둑이 좀 얇아지면서 거의 그 김지석 선수의 완승국으로 끝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김지석 구단과 강동윤 구단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국장에서 다시 만나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대국 끝나고 가장 먼저 짚어본 부분이 어디였을까요? 아, 제가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아니요, 괜찮은 건 아니고요. 네. 좀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아, 이거 딱 치고 보니까 이게 축구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 축구 착각한 거였습니까? 네, 축구 착각했어요. 그냥 늘었어야 되는데. 보기가 조금 네. 더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고 초반부터 그냥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네. 네. 아, 네. 우선 패석을 들고 나왔죠. 홍민표 구단이 초반에는 어떻다고 봤나요? 두 분이 초반에요. 강동윤 구단은 어떻게 봤을까요? 그 잘 나오지 않는 형태였는데. 네네.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네. 홍민표 구단은 어떻게 봤나요? 아,
저는 뭐 이 정도면 잘 짰고 이성보다는 흑쪽이 조금 편하다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물론 여기서 진행이 돼서 한 점을 따는 형태가 됐으면 조금 그래도 흑이 두텁게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요. 강동 선수는 어떻게 보셨나요? 보통 그냥 네. 입구자로 나가는 게 보통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요? 네. 실전에 좀 별거 없이 진행된 것 같아요. 네. 저는 궁금한 게 여기서는 이렇게 뛰어나가면 여기는 어떻게 정리하죠? 그냥 입구자로 잡는죠. 이쪽에 맛이 여기는 그냥 네. 좀 붙이면 가볍게 처리하나요 이런 데는 좀 당장은 끊어 싸우고요. 네. 좀 수순이 어떻게 수순이 조금 어렵네요. 네. 당장은 어떻게 되나요? 당장은 뭔가 교환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어서 막을 순 없겠죠. 끊겨서요. 네, 네. 이 정도는. 그래서 타이밍이 조금 어려웠겠군요. 근데 실전도 약간 흙이 좀 깔끔하게 된 느낌은 있어서 이렇게 했죠. 네. 한 점을 두텁게 잡아두었습니다. 네. 좀 이거 먹어 잡으면서 이제 이쪽 맛이 좀 완화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약간 두텁게 개인적으로 만족을 했는데 네. 어때요? 바로 뭔가를 좀 하는 건 어떨까요? 물론 큰 자리인데 템포 늦췄어요 홍민표단이 네. 여기서 사실 여기를 둘까 생각하다가 들어가는 것도 엄청 좋아 보이긴 하는데 네. 둬서 이제 약간 백을 양쪽으로 좀 노려가는 것도 있어 보였는데 사실은 이렇게 약간 여기 끼우는 게 나중에 좀 신경이 쓰이긴 쓰여가지고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이제 싸우겠지만 이렇게 처리돼야 되면은 약간 좀 불만이라 네, 생각하고 거의 끼우는 이제 돌이 오면은 약간 끊고 이어지면은 약간 좀 머리가 아파서 네. 일단은 여기가 워낙 커 보여가지고 일단 끼우는 수 강도현 구단도 생각하고 있었나요? 저는 사실 이쪽 이게 돌이 오면 건너 붙이는 게 어떻게 되나 생각하고 있어 끼우는 거는 좀 만약에 이 한 점을 잡더라도 좀 실리가 큰 것 같아서 네. 좀 건너붙이는 쪽으로 생각하고 아,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돌이 와 있다면 여기가 바로 되는 형태의 네, 실전에 있죠. 네, 여기서도 와, 네, 이 정도만 되네요. 와도 네. 되나요? 이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사실 저 쳐놔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자체로 잡히더라고요, 제가. 여기를 끼우게 되면 네. 잡았나요? 아. 네, 여기서 나오고 다음에 끊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네 잡혔어요. 아, 그래서 젖혀놔야 된다. 네, 이거 하면 사실 젖혀놔야 되네요. 그래서요. 아, 그런 깊은 수익기가 있었군요. 네. 강동현 구단은 이 붙이는 수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일단은 큰 자리로 네. 향했고요. 이쪽을 벌려놓고 개인적으로는 이쪽으로 뛰고 받을 때 이쪽을 들어가는 게 아, 그런 흐름이 네. 좋았겠네요. 근데 어차피 안 받나요? 받아주진 않겠네요. 네. 그래도 이게 낫을까요? 일로 가는 게 네, 낫을까요? 갈 수도 있고요. 네. 어차피 저는 받는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냥 네, 뛰는 게 낫겠네요. 실전에 이 교환이 된 다음에 두니까 막상 다음 공격이 쉽지가 않죠? 네. 사실 저는 이렇게 띄워놓고 받을 때 그때 지키면 좀 신겁나 해서 이거를 해놓은 건데요. 다음에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근데 실전에는 결국에는 이쪽 뭐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까지 두니까 아, 이 자리가 좋은 네. 자리였죠? 이 정도 두는 줄 알고 이제 먼저 가려고 했었는데 이런 거 붙여가면서 좀 공격하면서 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막상 여기 오니까 이제 여기 두 시간이 만만치가 않아서 여기서 들어가는 자리가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여기를 들어가고 시전에 이거를 둘려다가 이게 수익기가 잘 안 돼서 바로 둘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처리되면 사실 그냥 만족인가요? 네, 백이 이쪽 하나 잡아두면 이쪽 이제 먼저 갈 수 있으니까 이런 흐름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느는 게 아, 이게 수익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선수 여기 붙였을 때 누구 생각하셨나요? 네, 붙이는 건
혹시 들 수 네.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밖으로 했을 것 같아요. 아, 두꺼우로. 저 이건 무조건 네. 만족이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깔끔해져서 이쪽 공격하는데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됐다면 조금 네, 무난하게 네. 길게 갔겠네요. 네. 사실 제가 이거를 해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거 이쪽을 베개 잡아두면은 이거를 마음 편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 건너붙인 것 때문에 사실 해놔야 되는데 제가 이걸로 바로 지금 타이밍이 나왔었는데 젖히는 게 사실 악수라서 흙이 바로 할 수가 없는 형태인데 네. 네. 이것까지 돼 있으면은 더 그러니까 네. 저거 돼 있으니까 이거 하기에 편해져가지고 제가 이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바로 그렇군요. 써야 되는데 여기 그럼 오면 아예 그냥 대책이 없나 보네요. 네, 냉정하게 이제 여기서 글쎄 그 여기 붙여야 되나 오기 전에는 아예 여기 왔을 때는 아 근데 이게 상당히 강력하네요. 쉽지가 않네요. 여기 쌍립 공전 어떻게 되는 건지 쌍립도 어렵겠네요. 이거 일단 치받아야 돼. 우리 미안카 날 잡으면 여기를 붙여서 백도 엄청 어려운데요. 이건 여기서 뭐 네. 서로 이거는 좀 떨릴 것 같은데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흙은 쌍립으로 버티는 게 있긴 있네요. 보니까 막상 실전에서 이렇게 되면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이대로 왔을 때는 네. 네. 확실히 안 되는데 네. 이걸 해야 되거든요. 사실 제가 아 근데 이거를 사실은 여기가 다 두터워서 네. 나오기가 싫었는데 실전에 이런 흐름이 나서는 네, 그래도 좀 네. 오히려 역습당하는 흐름이 돼서 사실 두텁게 놓고 이쪽 공격해야 되는 바둑인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홍민병보다는 이걸로 이쪽 붙였어야 되는 거 붙였어야 되는 거 같아요. 이거 만약에 강병호단도 일로 빠지려고 했다고 하니까 아, 또 실전에 어떻게 했을지 몰라요. 또 이러고 실전에 일로 빠지나요? 근데 이게 젖히고 빠지면은 이제 싸울만해 보이긴 네, 했는데요. 네. 어려워요. 갑자기 순간 새 가슴이 돼서 막상 이렇게 되면 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싸워야 되네요. 이거 두렵지가 않네요. 이거는 네. 거의 물러서야 된다면 그냥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젖혀야 되니까 낫을 것 같아요. 실전에는 자, 실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백이 나를 짜 가르고 나와서는 네, 약간 네, 좀 기분이 좀 급해졌죠. 네, 나빴는데 네. 여기서 또 들어왔고요. 한 칸으로 뒀죠? 아 이게 근데 패가 사실은 백도 부담인데 이게 흙도 손해가 너무 커가지고 네. 그렇죠. 아 이게 잘 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까지는 보이는데 치받았을 때가 이제 여기서가 그렇죠. 좀 흔들렸어요. 사실은 그냥 걸고 사실 여기를 들여다보는 백감이 네, 이 네. 백감을 쓰려고 했었는데요. 이건 안 봤죠? 아 근데 살 것 같아가지고 백이 이게 뚫었는데 다시 치받고요? 네, 치받고 이게 잘 못 잡을 것 같아가지고 이쪽 뚫고 나오는 것도 있고 뚫고요. 네, 잘 못 잡을 것 같아요. 뭐 자체로도 쉽지 않아서 그러니까 연타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사실 시전에 붙여간 건데요. 조금 더 이제 강력하게 네. 뭔가 좀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들려고 이렇게 건데. 백감을 만들고 그렇죠. 끊어갔죠. 사실은 여기서 이제 걸고요. 들고 여기까지 있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그냥 이쪽 뚫고 뭐 그렇게 진행하는 건가 싶었는데 여기까지 있는 거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네, 이렇게 듣고 그래도 나왔을 때 뭔가 공격이 이때 좀 잘 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실전에는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근데 어차피 저기 막는 것이 여기가 선수가 된다고 보면 탄력이 좀 있나요? 네, 그렇게 심하게 공격당할 도는 이미 아니게 된 것 같아요. 네. 여기를 일단 막았어요. 이 선을 막나요? 여기 한 점을 잡고 네, 찍고 붙인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어차피 타계가 잘 생각하세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지? 울리나요? 그냥 이렇게 둬야 되나요?
근데 실전보다는 나은 것 같네요. 아, 실전보다는 어지간하면 어지간하면 실전보다 나은 거야. 실전에는 실전에 그래도 마지막에 여기 어쪽 늙어졌어야 되는데 그쪽이 결정적이었나 보네요. 띄고 아, 이때도 막아야 되는 건지 왠지 양쪽 다 당하는 느낌이라 그럴 것 같아가지고 석점이 일단 두터웠어요. 네. 네,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뒀는데 여기서 강동윤 선수가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가 아, 사실 여기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네. 이 정도 뭐 이 정도 약간 행방아 백도 쉽지는 않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이게 되면은 수가 좋은 수 같아요. 시절에는 일단 늘었어야 되고 여기서 흥민 빼고 다니 후회하는 수가 지금 단두치는 아, 수죠? 이게 네, 네, 뭐 네. 패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대학 수를 해놔서 일단은 그냥 늘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이제 이곳 단수 하나 교환을 하고서 네. 늘어야 되는 거죠? 네, 사실 네. 갈등하고 있었는데 여기 네, 이거 네, 하면 이제 마지막 들어왔네요. 승부가 아. 이제 되는데 뭐랑 갈등하고 있었어요? 네, 이제 단수 치는 거는 좀 안전한 선택이고 백이 아. 살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중앙 쪽이 흙이 두터워져서요. 네. 아마 실전에 거의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늘면은 사실 그 다음에 어떻게 둬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렇게 되면 다음에는 밀고 나오나요? 네. 아마 수상전이 될 것 같은데 네, 백두 별로 자신 없는 싸움이 너무 어렵네요. 싸우는 거라서요. 이 정도면 그래도 처음으로 떨렸을 것 같아요. 오늘 그게 아쉬워요. 한 번도 안 떠오르게 만든 게 강동윤 선수 한 번도 안 떠졌나요? 네. 사실 패 해소할 때는 많이 좀 유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는 네. 네. 이게 뭐 잡아야 바둑이라서 아깝네요. 사실 저는 어기를 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어도 나쁜 것 같아가지고 사실 버리고 두세요. 네. 이래도 나쁜 것 같아가지고 깔끔하게 먹긴 먹었죠? 여기요? 네. 뭐 육개 살리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잡아도 나쁜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쳐놓으면은 쳐놓고 이렇게 뚫으려고 그랬어요. 이게 원래는요. 원래 축이? 네, 축이 좋다 보고 이렇게 뚫어서 깔끔하게 잡고 그냥 이렇게 살게 만들려고 했었는데 두고 보니까 이게 축이 아닌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랐겠네요. 아,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 뒤로는 그냥 네 찬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돼가지고는 자 오늘 홍민표보단 강동윤 구단 오랜만에 바둑 뒀잖아요. 몇 년 네. 만인가요? 5년 정도 됐죠. 아, 네. 어떠셨어요? 좀 오랜만에 네네. 또 좋아하는 또 강동윤 사범과 이제 바둑을 두면서 좀 감회가 새로웠고요. 네. 또 이제 승부의 긴장감을 좀 오랜만에 또 맛본 것 같아요. 이게 또 맥심배에서 이렇게 본선 무대에서 만날 수 있었던 네. 자체가 일단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조금 더 그래도 그 기분을 만끽할 수 있었는데 이수한 방으로 네 그래서 좀 갑자기 흥이 깨져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저희도 홍민표 구단 바둑 두는 모습 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좀 네 그렇죠. 네 강동윤 구단은 어땠나요 오늘 민표 형하고 네, 저도 오랜만에 평소에 친한 형과 행복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예전에는 좀 제가 많이 졌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좀 오늘 이길 수 있어서 형아가 옛날에 네. 좀 잘 뒀죠. 세월이 역시 무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형아 한 대 때리면 축이 한 분이니까요. 축이 아, 네. 자, 올해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강동윤 구단 올해 30살 먹으면서 또 각오를 새로이 다졌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어떤 각오를 다졌나요? 아직 세월의 무서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 나이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아직은 이제 날카로울 텐데. 네, 홍민표 구단은 네. 올해 또 어떤? 저는 사실은 계획을, 이제 네. 좀 승부에는 많이 초연해졌어요. 이게 네. 좀 예전에는 사실 승부에 대한 그 압박감, 스트레스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승부사적인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좀 떨쳐냈고요. 네. 좀 바둑을 둘 때는 최대한 좀 즐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많이 임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저는 뭐 방송도 하고 있고 네. 다른 이제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승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차세대 주자들에게 다 넘겨줘야 되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역할한 것도 없는데 좀 그렇지만 아, 아무튼 웅민 최고단이 저는... 그런 말 하니까 너무 아쉬운데요. 아, 마세요. 아직은 괜찮아요. 맞아요, 예. 지금 나중에 좀 저도 있는데 그 나중에 저희 시니어리그 나중에 그때 계속 아. 이어지면 그때 다시 승부의 불을 네 다시 태우는 걸로 하고요. 같이 네 아. 그때를 좀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자, 강동현 구단 오늘 오랜만에 얼굴 봤는데 바둑팬 여러분께 오랜만에 인사 좀 할게요. 여기 아, 카메라 네. 보고 할까요? 네, 요즘 맨날 지는 모습만 보여드렸는데 오늘 오랜만에 승리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요. 올해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32강전 90경기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더 흥미진진한 대국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32강전은 이제 하루에 두 판씩 진행이 되고요. 16강전은 이제 월화 한 판씩 진행이 됩니다. 네, 32강전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